1991년 대우자동차에서 첫 출시된 다마스는 400만원 초중반의 가격에 형성되었습니다. 2021년 모델 기준 풀옵션이 1000만원 수준입니다. 저렴한 가격만큼 성능도 그에 걸맞는 수준입니다. 5단 수동 변속기에 파워 스티어링 휠도 아닙니다. 때문에 핸들 일주일만 돌리다 보면 이두미 전완근에 근육이 붙는다고 합니다. 운전석 에어백도 없고 알루미늄 휠도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에어컨은 55만원만 추가하면 옵션으로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폭이 1400mm로 좁은 골목도 다닐 수 있고 경차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적재 공간이 넓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다마스는 경차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및 공용주차장 50% 할인, 톨비 할인, 저렴한 자동차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마스는 킹성비 갑으로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소상공인들에게 장사의 미천이 되어주었습니다. 다마스는 출시부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995년 전면 페이스리프트에 이어 2003년에는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다마스2가 출시됐는데 지면 광고 모델은 공교롭게도 조용기씨입니다. 이때는 뺑소니 사건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조용기씨가 예능에 많이 나오면서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선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모델의 주수요층인 자영업자들의 연령대가 40대 중반부터인지라 그 연령대이면서도 친근한 이미지였던 조용기씨를 캐스팅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동차에서 후륜구동은 고급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런데 킹성비의 상징인 다마스도 후륜입니다. 다마스는 적재를 위한 차량입니다. 짐들은 대부분 차량 뒤쪽에 실기 마련인데 오르막길을 올라갈 경우 전륜구동으로는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참고로 요즘같이 빙판길에 후륜인 다마스 타고 다니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후륜이기에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 하는 묘기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마스에는 에어백이 없습니다.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마스의 경쟁 모델인 중국산 미니밴에도 에어백이 달려있는데 이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40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왜냐면 계기판 속도가 140 이후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시속 100km를 넘는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면 운전대가 떨리기 시작하고 소음으로 인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차체는 865kg으로 경차 모닝보다도 가볍습니다. 가벼운 만큼 차체 강성은 심하게 말하면 종잇장 수준입니다. 출력도 41마력으로 속도면에서 오토바이와 비슷하여 뚜껑 달린 오토바이, 철판으로 둘러싸인 오토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도로밖과 나를 분리해주는 건 얇디얇은 철판 한 장 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높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고는 1920mm로 모닝보다 약 500mm 높습니다. 이 말은 즉 방향 전환 중에 차량이 전복되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마스 설명서에는 횡풍에 주의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짐을 싣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차가 맥없이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다마스 자체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도심 근거리용 차량이다 보니 저렴한 가격, 좋은 연비 등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ABS,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등 요즘 출시되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안전장치들은 빠져 있습니다. 또한 다마스의 가장 심각한 약점은 충돌시입니다. 앞에 엔진룸이 없기 때문에 충돌시 상당히 위험합니다. 시속 40km로 들이받아도 운전자가 사망한다는 결과가 있어 다마스2에는 앞부분의 길이가 조금 늘어났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다마스는 1991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충돌 테스트는 없었습니다. 차량 충돌 테스트 의무화는 다마스 출시 3년 뒤인 1994년입니다. 다마스는 2007년, 2014년 두 번의 단종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배기가스 기준이 강화되어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다음에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모든 차량에는 7가지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했어야 했는데 다마스 제조사인 한국 GM 측은 기술 개발비가 200억이 든다며 또 한 번 단종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단종되게 둘 수 없었고 정부와 협상 끝에 속도 제한 장치를 다는 것으로 5년간 규제가 유예됐습니다. 그 이후 한국 GM은 2021년 다마스 생산 종료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마스는 경제성과 안전을 맞바꾼 서민과 소상공인의 애환을 싣고 달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마스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